까빠 아일랜드에서 하룻밤을 잘 잤고요. 밤이 좀 춥긴 했는데 이불을 하나 더 덮었더니 그래도 좀 잘만 했던 것 같아요. 죄다 문 닫았어. 연 곳이 많이 없어요 아직도. 방금 주차할 걸 찾다가 타운을 둘러보니까 없어. 네,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투어사 맨몇 빼고는 식당도 그렇고 뺏이라고 하는 뉴이어 때문에 이런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고수도 이제 좀 적응되니까 맛있어요. 고수도 우리나라의 대파와 양파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침으로 쌀국수 든든하게 먹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까빠섬 국립공원 트레킹 하기 전에 잠깐 여기 타운을 조금만 둘러보고 갈게요. 이쪽에 전통시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말로는 여기도 일주일인데 점점 그런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장 분위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역시 아시아는 뭐 시장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가격은 훨씬 싸겠죠 아마. 네. 훨씬 쌀 거예요 여기서 사서 먹으면. 새우도 있고 와 대박이다. 또 이쪽이 어쨌든 섬이니까 이런 해산물이 아무래도 많이 발달을 했을 것 같고. 날이 추워서 날이 좀 따뜻하고 좋으면 이렇게 카약 투어라든가 이렇게 타면서 수영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날이 추우니까 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여름에 가면 뭔가 막 물놀이도 하고 싶고 뭐 날 좋고 이러면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어때요? 사실 그냥 바라보고 이거 자체가 좋은 거지 꼭 막 물에 들어가서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멀리 온 여행이지만. 까빠 국립공원에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피크로 트레킹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전체 구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피크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NGU라는 피크라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이 8만동이구나. 입장료를 끊었고요. 이게 단순히 산을 등산하는 입장료뿐만 아니라 트롱트랑 케이브가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파크를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트레킹 한번 해서 올라와서 피크에서 한번 섬의 경관을 좀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 동굴 한번 갔다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동굴이 꽤나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길다고. 올라오면서 그 서양에서 온 그 두 노 부부가 있었는데 잠시 조금에 처음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 경사가 가파르고 꽤나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국 불행한 건 아니죠. 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만약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그런 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하고 싶은 그런 폭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인정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좀 젊을 때 좀 하고 싶은 것도 더 즐기고 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 통념에서 좀 벗어나서 초록초록하니 딱 좋구만. 너무 더워서 오늘 나빴습니다. 쌀쌀했는데 확실히 나름대로 짧은 트레킹이긴 하지만 땀이 나네요. 좋아 불기 시작한다. Let's get it. 그놈의 오르락 내리락.
대박. 이 사진 하나 보고 이 까빠사 먹이로 결정을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정말 네,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진짜 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 바다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네, 이 까빠사의 절반이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정도로 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바다에서 보는 하릉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누룽람 피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좀 생각이 들었고 반나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나절도 아니죠. 올라갔다 내렸다 뭐 한 30분 40분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많이 멀지도 않기 때문에 여긴 정말 올만한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랑 나가는 출구가 정말 완전 반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이 길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동굴일지. 덥네요. 내가 생각보다 온도가 높다. 그래서 무슨 온천수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건가? 산에 올라갈 때도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동굴 와가지고 땀을 흘리네. 완전 덥고 와 대박이다. 오리 걸음에 아주 그냥 와, 진짜 어디 사우나 온 느낌인데 딱 나오니까 냄새가 벌써부터 다릅니다.